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민주콩고의 감염 사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주일 안에 대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손을 씻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민주콩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민주콩고의 에볼라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감염자가 60여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주일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대도시 감염지인 음반다카는 인구 1000만의 수도 킨샤사와 인접한 데다 여러 나라와 통하는 강 상류에 위치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바이러스가 강을 따라 주변 나라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감염자 7명 가운데 5명이 의료진으로 드러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확산할 잠재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Nous sommes venus ici pour aider nos frères congolais à combattre contre l'épidémie d'Ebola afin de pouvoir arrêter la chaîne de transmission le plus vite que possible. 현지에서는 발병 2주 만에 예방 접종과 구호 단체들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무엇보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